자, 오늘도 증시각을 재보겠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신한금융투자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네. 자, 오늘 월요일입니다. 네. 또 좀 짚어주셔야죠. 네, 오늘 뭐 많이 짚을 게 없어서 앞서 된 코너에서 이야기된 거 바통 약간 받아서 얘기를 좀 해보면. 네. 아까 이제 김프로님께서 식자층에 투자를 했다 그러잖아요. 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주식시장의 식자층이 거의 제일 바닥을 까는 존재들 중에 하나예요. 아, 네. 뼈를 때리시네. 아, 그래요? 아, 조금 안다 하시는 분이 오시면 진짜 안 좋은 시장이 여기에요. 아, 자유고집이 있구나. 그렇죠. 에이. 상대하기 제일 어렵죠. 에? 상대하기 제일 어려워. 아, 경제학자들 중에 뭐 리카도하고 저기 누구야 케인스 빼고 돈 벌었다는 사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경제학자들이 왜 주식시장에 투자를 해서 돈을 못 벌어? 다르거든요. 결이. 네네. 결이 다르니까 뭐냐면 확신에 차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여기가 정말 뭐라 그래야 되나 지옥이에요. 확신에 차 있는 분들은 예. 이게 사고가 유연하지 않고 그리고 게다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또 하나는 성실함이에요. 항상 시장 앞에 겸손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그 똑똑하신 분들의 잘못은 뭐냐면 성실하시긴 한데 겸손하거나 유연할 가능성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존재적으로 네. 깨질 존재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좀 알지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탈탈 털리고 나서 정말 회개하고 새롭게 시작해야만 새롭게 시장이 열리는 거죠. 아. 네. 새로 태어나야 되는군요. 새로 그렇죠.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네. 새로 태어나야지. 네, 거듭나지 않고서는 수익이 없죠. 거듭남 네. 새로 남의 비밀이. 아, 이거 보세요. 우리 네. 우리 이코노미스트들 다 어떡하라고 지금. 우리 김한진 박사님 경제학 박사죠. 비밀. 네. 근데 그분들은 이제 새로 태어나셨겠지. 아, 새로 태어나신 그분, 분들이다. 네, 그분들은 새롭게 태어나신 분들이죠. 저 유연함. 네. 아. 네.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나 뭐 네. 쌓아놨던 이런 것들은 이 투자 앞에서는 네. 좀 깨끗이 비울 필요가 있다. 그럼요. 그래서 김한진 박사님 항상 그렇게 그 오랫동안 투자하시고 그렇긴 해요. 맞아. 내가 뭘 알아요. 뭐. 항상 그러시잖아요. 아, 그렇게 먼저 시작하지. 저도 잘 모르시지만 뭐 아. 확실히 잘 모르지만 항상 그러니까 이거는 그게 원래 그분이 겸손하셨을까. 네네. 얼굴을 잘 보면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젊은 날에. 어쩌려고 그래. 굉장히 잘 나가고 정말 굉장히 아니, 똑똑하셨을 아니, 사실, 것 같지 않습니까. 사실 40대는 한 성격 하셨어. 그죠? 고등학교 선배 알잖아. 아. 그렇게 그 강렬해 보이는 분을 그렇게 온화하게 만든 게 시장 아닙니까? 네. 너무 온화하시잖아요. 아, 보면. 아멘입니다. 네, 지금 듣고 그래서. 계실 텐데. 아, 그래서 되게 존경스러워. 그렇게 자신을 네.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시면서 겸손하게 딱 시장 바라보시는 건.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주식해서 성공했다고 저 뭐 술 사는 꼴은 못 봤지 별로.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좀 알고 똑똑하신 분들은 네. 아, 내가 정말 큰 장애물이다. 이걸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 지식이 오히려 장애물이다. 그럼요. 네, 네. 시장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안 되거든요. 곽부장 진짜 저 후배지만 진짜 존경스럽네. 야, 그걸 듣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또 뼈를 때리시면서 교훈을 주시네. 반성할게요.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유가는 항상 자기 그 포지셔닝의 편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서 있는 위치의 편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편향은 뭐냐면 우리는 아유 석유한방울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에너지 있었으면 좋겠는데 10달러가 무슨 말이야 미친 거지. 자 여기 이걸 개선하러 나는 가야 되겠어. 나에게 큰 기회가 열렸어.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은 석유에 대해서 항상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니까. 그렇죠. 석유는 많이 필요한데.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우호적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너무 좋은 거죠. 사우디 애들이 다 쇼친 거야, 그러면. 아니 뭐 그건 아닌데. 펑펑 나는데? 이거는 뭐 시장이 미친 거구나 이렇게 야, 생각을. 그럴 수도 하는... 있긴 있겠다. 네. 사우디는 뭐 많이 올려서 2불이라며. 아. 그죠, 저 채굴 비용. 아니 그 뭐 기름값이 우리보다 뭐 10분의 1도 안 되잖아. 아 네. 그렇겠죠. 보조금으로 다 하니까. 근데. 그러니까 기름은 사실 뭐 물소도 쓰는 거야. 그렇죠. 우리는 네. 어렸을 때부터 기름 더 아껴라 아껴라 항상 아껴라 귀한 자원 보석 같다 뭐 이러니까 산 모을 때도 공회전하면 시동 끄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막 자기 집에 깡통 넣어서 원유 받고 싶다고 이런 사람들 많아요 주변에. 네. 그 뭐 그런 정도니까 우리는 그런 쪽에 편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행히 유가는 이제 반등을 주말에도 해주면서 전체적인 그 유가에 의한 그 뭐죠 위험 회피는 상당히 가라앉혀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한쪽은 주식 시장은 여러 가지 그 동안에 풀었던 여러 가지 그 뭐
돈이라든가 뭐 금리라든가 등등등 해서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전염병 사태도 해결될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반면에 채권 시장은 우리 오 팀장이 얘기하는 것처럼 페드의 밑장 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그래서 막 750억까지 한 주에 사주던 거는 이제 100억까지 줄이는 과정으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채권값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야 되잖아요. 근데 금리가 안 올라갑니다. 이것은 여전히 시장을 나쁘게 보고 있는 세력들이 굉장히 꽤나 있다라는 많다. 거죠. 네. 그래서 안 좋게 보는 사람은 안 좋게 시장을 보고 있고 네.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같이 보고 있고 동상이 아니고 이상 동몽이에요. 꿈자리는 다른데 꿈은 똑같은 꿈을 꾸고 있어요. 네. 네, 우리는 올라간다. 이렇게. 요 부분 혹시 약간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요. 지난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네, 오은영 팀장이 방송에 나오셨는데 저희가 그 부분만 발췌한 게 연준의 밑장 빼기에 돈줄 마르는 신흥국 뭐 네. 이런 제목이죠. 있어요. 네. 네,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저는 그거를 보다 말았는데 다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빼면은 미국 시장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지만 돈줄이 마 신흥국이 돈줄이 마르면 좀 계속해서 어려워질 거고 그거는 역시나 환율로 나타날 것인데요. 네. 달러가 지난 한 주간에 0.5% 올랐습니다. 꽤 많이 오른 거고요. 주말에 소폭 조정을 받았습니다만 0.1% 정도만 빠지는 조정이었습니다. 역시나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 상황들이 해소가 안 되고 있고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해소된 모양은 아직 안 보여주고 있고 이런 상황들이 유지가 되다 보니까 유로 약세 달러 강세가 한 주간의 가장 큰 흐름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들과 함께 살펴보시면 지금 S&P 뭐 다우 나스닥 러셀 모두 1%대의 상승을 보여주었고 지난 주말에도 그렇습니다만 중소형주들 포진된 러셀 2000이 조금 더 강세인 모습 네. 나타내고 있습니다. S&P 500이 1.39%, 다우는 1.09, 그다음 나스닥은 1.65% 올랐고 러셀 2000도 1.99%가 올랐습니다. 그다음 독일, 영국, 프랑스 모두 여기는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독일은 1.69% 떨어졌고 영국은 1.28, 프랑스 1.3, 유로스탁스는 1.5% 하락하면서 유럽 시장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달러 지수는 100점 이하로 소폭 둔화됐습니다만 한 주간으로 보면 100을 넘기면서 강세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그다음 유로 달러는 1.081, 달러에는 107.4, 그다음에 달러 원이 약세예요. 1230.60. 주말에도 끊임없는 찌라시의 향연이 벌어졌습니다. 아, 위 동네에서? 네, 관련해서. 예. 이게 확인이 안 되니까 계속 양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 많은 분들이 막 흔들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아침도 그런 질문을 좀 받았었는데 저는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죽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영향이 적을 것이다. 그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김일성?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신경을 많이 쓰지 마라. 그때도 주식시장 많이 출렁거렸나요? 네. 아니 금방 회복했지. 네. 금방 며칠 사이에 회복. 네, 이거 사실은 별로 큰 영향을 안 미치는데 스토리 제조기들이 있어요. 시장에 참여해 보면 재밌잖아. 이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돼가지고 막 어떤 분은 뭐 핵전쟁이 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네. 그렇게 자꾸 만들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려야 그렇지. 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주식 시장에서는 왜 자꾸 로봇처럼 돼야 뭐 제가 뭐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그러나 로봇가 돼 있을 거다 잘하는 상황이 되면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에 입각한 판단입니다. 절대적으로 사실에 입각한 판단이지 물론 이제 미래에 대한 스토리는 좀 써요. 미래가 어떻게 좋아질 거다 하는 것에 대한 스토리를 써가지고 막 시장이 반응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러나 냉정하게 현실이 어떻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주식시장에서는 투자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시면 좋겠고 네. 너무 일어나지 않은 일을 너무 많이 생성을 하셔서 하시는 거는 별반 투자에 도움 안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틀리죠. 그 예측이. 네. 근데 맞습니다. 그걸 이제 네. 믿을 수밖에 없는 혹은 뭐 그걸 자꾸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부해야 될 사실들이라는 게 너무나 많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걸 따라가면 그런 공부해야 될 사실들에 조금 소홀해도 되잖아요. 네,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뭔가 나는 늘 뒤처지는 것 같은 느낌.
네. 네. 그러니까 그런 남들 좀 모르는 거 뭐래도 하나 좀 알고 싶은 그 느낌에 자꾸 네. 그런 이야기들에 이게 유혹을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건 정말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주셨던 모든 것들이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네. 네. 아, 정말 훌륭한 지적을 해주신 우리 거예요. 박 부장님 네. 이번 주에 3일밖에 안 나오신다고 보니까 네. 모든 에너지를 3일에 분배해서 쓰시려고 그러시는 것 같아. 아니, 정말로 많이 그러거든요. 이건 네. 누구나 가는 그 패턴들이에요. 많이 하는 패턴들이고, 맞아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보유 표정들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뭐 해보시면 간단해요. 빨리 내 마음 속에 내가 공부한 거 외에는 내 밥 그런 게 아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도움이 되십니다. 결국. 그거야말로 딱 정확하게 실패로 가는 지름길이다. 지금 말씀하신 네, 방금 얘기 드린 게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 했었잖아요. 2월 3월에 막 폭락할 때 그 기억 안 나요? 왜 그 누가 그런 얘기했지? 어쨌든 그 시장을 보지 말고 내 재산을 보라고 내 포트폴리오 그 기업들이 지금 내 기업들을 봐야죠. 당연히 그 기업들을 잘 분석해보고 정말 이게 문제가 없으면 내 포트 밖에 있는 기업들을 보시라고. 네. 네, 그래서 뭐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하나 나무가 지금 썩어 문드러지고 있는지 이걸 보라고 그런 얘기도 했는데 사실 큰 그림에 너무 큰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내실 있게 하는 것도 의미는 있죠. 네. 사실은 큰 그림은 투자에 도움은 많이는 안 돼요. 이번 거는 PSM 정말 큰 도움이 되었죠. 이렇게 큰 상황들이 있긴 한데, 그러니까 위기에 대처는 해야 돼요. 큰 그림을 보고 위기에 대처는 하는 건데, 실제로 내 그 포트폴리오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내 포트폴리오 안에 있는 놈들입니다. 시장은 그 다음이에요. 그래서 자꾸 왜 그러냐면 이게 시장이 좋아지기를 왜 바라냐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시장이 끌어주길 바라는 거죠. 내 종목이 좋으면 시장이 소소만 해줘도 이렇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주거든요. 네. 근데 내게 자신이 없으니까 시장이 갔으면 좋겠는 거죠. 물론 이제 시장이 가는 상황이면 내 거 더 잘 가니까 좋긴 좋아요. 분명히 좋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시장을 너무 많이 보시면 결과적으로 내 포트를 풍성하게 키우는데 그렇게 도움이 되는 건지는 좀 고민된다. 그러면 나도 좋고 너도 좋아서 다 좋은 거는 오케이. 미국이 그랬잖아요. 그동안 다 좋았잖아요. 시장이 네네. 좋으니까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거 안 좋으면 바보고 이거는 오케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내 포트를 상대적으로 좋게 만들어주는 것. 그러니까 시장이 보합 정도 수준이었을 때 좋게 만들어준 건 내 안에 있는 놈들이에요. 시장이 만들어준 거 아니니까. 꼭 그거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뺄 게 없네. 아, 주옥 같아요? 네. 네. 우리 주옥 같은 곽도기님. 계속 좀 해주실까요? 다른 생각이라. 자, 미국 10년물이 1.9%가 빠졌는데, 1.9%가 빠졌는데, 이제 재무부에서는 2년물 이제 420억 달러, 그 다음에 5년물 450억 달러, 7년물 350억 달러 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발행이 많아요. 이제, 지금 이제 채권시장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발행 많이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연물별로 발행을 많이 하겠다고 하는데. 채권을? 네, 채권을. 미국 재무부에서. 왜냐하면 돈 써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한국도 돈 써야 될 것이고. 수표 계속 줘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돈을 써야 되니까 그러면 보통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이 약세가 돼야 되는데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채권에 대한 투자자들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도 채권 시장끼리의 줄다리기가 지금 시작이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경기 정부에서 계속 돈을 퍼줄 거면 어쨌든 계속 채권 발행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발행할 때 시장이 어우 채권 너무 많이 발행했어 이제 금리 채권 안 되겠어. 더 이상 이제 미국 채권 못 믿어. 약세 될 거야. 이렇게 넘어갈지도 되게 재밌는 네.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이제 실물로 돈을 쏟기 시작해서 채권에서 발행해서 실물로 돈을 쏟을 것이니까 미국 정부에서.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재밌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일주일이 아니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평균 이제 100억 달러 수준으로 이제 낮춰서 연준에서 국채를 살 것으로. 밑장 뺀다는 거죠. 네, 그렇죠. 빼는 거죠. 너무 빨리 빼는 거 아니야? 밑장을 빼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는 보태주는 걸 덜 보태주는 거죠. 아직까지는 빼는 거 아니에요. 사주는 거니까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사주는 규모를 줄인다. 네, 사주는 규모를 네. 소위 확 줄이는 거죠. 네. 네. 원래 제일 나쁜 사람이 준다 그랬다가 안 주거나 덜 주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향후 10년간의 목표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1.1%로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연준은 항상 타겟팅은
2%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전히 물가에 대한 부담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미국 연물별로는 보시면 장기채 금리가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이 소폭 떨어져서 0.3% 떨어져서 1,739달러, WTI 16.60달러 거래되고 있고요. 구리값이 슬슬슬 오르고 있어요. 거의 1% 정도 오르고 있고, 지금 WTI는 워낙 어려운 상황이니까 WTI 자체로 따로 보셔야 될 것 같고, 경기와 연관해서는 오히려 구리값을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제 브라질 보베스팔 상당히 큰 폭으로 떨어졌고요. 그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2% 상승했고, 애플 2.8%, 아마존 0.45%, 마이크로소프트 1.8%,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0.89%, AMD 0.5% 올랐고, 테슬라 2.7%, 페이스북 2.6% 올랐습니다. 반면에 보잉은 6% 떨어졌고, 준비디오도 6% 떨어지는 그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바라는 것은 드디어 이제 미국에서 이 추세가 좀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었으면, 전염병이 하락 추세로 좀 전환되면 좀 좋겠어요. 그러면 그쪽에서 얘기한 대로 뭐 5월 첫 주, 둘 주, 셋 주 뭐 요 사이에 뭐 재개 막 얘기가 나오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진짜 가서 한국 시장도 좀 안정화되면서 연휴 전에 조금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는 미국 시장 좋았던 부분을 일부 반영은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럼 미국은 5월 1일 거기도 당연히 쉬죠? 아니요, 거긴 9월 1일입니다. 5월 1일이 5월 아, 1일이 노동절이라는 게 아니에요, 미국은. 네. 아, 미국은 네. 달라요? 미국은, 달라요. 네, 미국은 네. 9월 1일이 네. 노동절. 전 세계 노동절이 다 5월 1일이 아니니까. 아니니까. 미국은 그날 안 쉬어요. 아, 참 미국은 독특하네. 네? 그러면 이번 주 계속 하겠네요, 미국은. 부처님 오신 날도 없으니까. 그렇지. 그렇죠. 부처님 오신 네. 날. 아, 부처님은 미국도 가셔야 되는데. 거기 딱 안 가시네. 오늘의 자비가 거기까지는 안 미쳤네요.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도 쉬고 네. 예수님 오신 저 크리스마스 저 성탄절도 쉬는 나라가 거의 없을 걸. 아, 두 양대 종교를 쉬는 나라가 양대 종교 다 기념일을 공휴일 법정 공휴일 아. 쉬는 나라가 내 기억에는 별로 없을 거야.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어디 그래서 중동 국가 뭐 그 두 날 다 쉬지 않을 거고 아. 카톨릭 국가에서 뭐 그거 할 일도 없고 아. 불교 국가에서 크리스마스나 쉬겠어요? 그렇죠. 없다니까. 네. 우리나라가 좋네. 양대 종교 다시고. 자, 오늘 또 출근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함께 해주신 증시 각도기 명언 제조기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